아, 일반 스티로폼 판은 그냥 흘러내리죠. 네. 또한 골판형은 아. 접착제가 골에 채워지기 때문에 접착력과 내구성이 더 높습니다.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진 건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로 약해서 저희가 개발한 골판형 소재를 적용하면은 외부 충격력을 아, 높이고 예.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마감 시스템을 적용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속은 물론이고요. 돌, 우레탄 등의 마감재로 외벽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외벽의 단면도를 저희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망 같은 건 뭐예요? 이것은 카본 코팅 메시라고 해서 단열재와 몰탈 접착력과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천쪼가리처럼 생겼는데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또 다른 기술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기술? 바로 저겁니다. 아, 뭔가요? 자, 단열 시공을 할 때 들어가는 금속 패널인데요. 네. 자, 왼쪽이 일반 패널이고 오른쪽이 기업의 패널입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색깔만 틀린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거죠? 네. 겉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똑같아요. 예, 뒤쪽에 바로 아, 이거 구멍이 예, 많이 기술. 구멍이 뚫려 있네요. 차이가 있군요. 기존의 판넬이랑 어떻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기존 판넬은 이 다공판이 없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벽에 설치하려면은 고정 틀을 짜서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다공판을 이용한 판넬은 몰탈만을 이용해서 외벽에 부착하는 간단한 시공이 간단한 그런 판넬입니다. 이런 네. 구조로 외벽에 우리 접착 몰탈가 들어가서 안카처럼 꼭 잡아주고 고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 좋네요. 자, 바로 이곳이 기술의 핵심 기술인 패널을 만드는 작업 현장인데요. 네. 패널의 원재료인 알루미늄을 자동화 기계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요. 조립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제품인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에 맞춰서 커팅을 해둔 그런 제품이에요. 알루미늄을 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알루미늄 재료는 경량이고 또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재질로 그 습기나 자외선에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해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패널이 얇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종이 접듯이 접으시네요. 잘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그러네요. 천하장사? 천하장사 고개 쓰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이걸 손으로 쉽게 되게 접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알루미늄 복합 패널처럼 이렇게 두꺼운 재질이나 강한 것들은 손으로 접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홈을 팠죠.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여기 홈을 좀 보이시나요? 홈을 팠기 때문에 이렇게, 아. 이렇게 넘겨주면 홈 때문에 쉽게 접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기하시죠? 네. 하나하나 접은 알루미늄 판에 충격을 막아주는 방습지를 넣어주고요. 다공판을 얹어 조립을 해주면 기업만의 이중 패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술력이네요. 기존의 금속 판넬은 한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나 뒤틀림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앞판이 있고 뒤에 다공판을 이중으로 겹쳐놨기 때문에 이게 힘이나 뒤틀림이 없이 이제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선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넬이에요. 위에 판을 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크기가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크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이 구멍 규격이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부착하고 작업을 했을 때 작업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 규격이 지금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규격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내장재보다 더 다른 장점이 있는 건가요? 대충격성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 건축 외장에 쓰는 단열 시스템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반으로 절감이 되고 외장에다 해야 돼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단열은? 자, 제품에 대한 공부가 끝난 학생들이 시공이 한창인 현장을 찾아가 보는데요. 자, 도착한 장소는 초등학교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단열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공 작업으로 단열 문제도 해결하고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알록달록한 건물로 재탄생이 될 예. 예정입니다. 따끔한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도 외벽의 일부를 시공하는 건데요.